본명과 활동명이 같은 고화성. 이 고화성의 이름은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셨다고 하는데요. 고화성의 아는 우리아, 성은 별성, 우리 별이라는 뜻인데 고화성에 태어난 1992년 8월 10일에 딱 맞춰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되었고 이에 감명받은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1992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태어나 서울 금양초등학교, 선린중학교, 그리고 중경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에 들어가게 되죠. 고화성은 4살에 정말 우연히 모델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의 배우가 되는데요. 원래 부모님들께서는 연기를 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집안 특성상 공부를 시키는 편이라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렸을 적 모델 활동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연예인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러나 모델 활동, 광고 촬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해지는 것에 더불어 광고 촬영을 하면서 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연기 연습을 하다 보니 연기까지 늘어 2004년 13살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 탄생에서 왕중왕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드라마 울라불라 블루장을 통해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 14살 드라마 슬픈 연가에서 배우 김현주 아역으로 출연을 시작으로 드라마 떨리는 가슴에 출연하게 되죠. 이듬해인 2006년 15살 지금의 고화성을 있게 해준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영화 괴물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영화 데뷔작부터 거장 봉준호 감독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천만 영화 타이틀을 얻게 되고 칸 영화제 초청, 생일 선물로 영정 사진 받음, 그리고 그해 열린 디렉터스 컷 어워즈에서 올해의 여자배우상, 청룡영화상에서 신인 여우상을 받게 되면서 지금까지 최연소 신인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2007년 16살 영화 즐거운 인생, 2008년 17살 영화 라디오 데이즈, 2009년 18살 카시정 기념 인물사진 공모전 청소년부 우수상 수상, 괴물 이후 두 번째로 칸 영화제에 초청받은 영화 여행자, 그리고 영화 결혼식 후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0년 19살 드라마 공부의 신, 영화 16, 고등학교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진학, 2012년 21살 영화 듀엣, 2013년 22살 봉준호 감독과 다시 한번 만난 영화 설국열차,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 23살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모엣 라이징 스타 어워드에서 영화 설국열차로 모엣 라이징 스타상을 받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5년 24살 드라마 풍문으로 들어서에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 출연하여 한효주와 배우 인생 첫 키스씬 촬영, 영화 괴물 여행자에 이어 세 번째로 칸 영화제에 초청받은 영화 오피스,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예능 나도 영화 감독이다 2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드라마 풍문으로 들어서로 뉴스타상, TV 부문 여자 신인 연기상, 중편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 영화 오피스로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6년 25살 예능 런닝맨, 영화 오빠 생각, 넷플릭스 드라마 심야식당 도쿄스토리, 2017년 26살 영화 더킹, 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예능 복면가왕, 2018년 27살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그리고 그해 열린 아시아 태평양 스타워즈에서 라이프 온 마스로 중편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연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28살 고문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된 연기를 위해 5일간 굶거나 유관순 열사의 리더십과 더불어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기 위해 세계 각종 리더들의 성장기를 공부하며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 출연, SBS 나이트라인, 예능 배틀트립, 2020년 29살 음악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 예능 바닷길 선발대,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예능 온앤오프, 예능 옥탑방 문제아들, 2021년 30살 예능 소년주의 간이역, 예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웹드라마 크라임 퍼즐, 2022년 31살 예능 아는 형님, 그리고 웹드라마 트레이서에 출연하면서 4살부터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